다항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래요. 자, 얘는 어떻게 하나? 일단 나눗셈 정리를 써야죠. 나눗셈 알고리즘이라 그러지? 얘를 적어야죠. 이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 qx. 나머지는 뭐라? 나무로 떨어진다니까? 나머지는 그냥 0. 이런 상황에서 a와 b를 구하란 문제야. 얘를 구하는 문제는 첫 번째, 이게 좀 그래, 뭐를 이용하면, 수툴을 이용하면 참 편한데 지금은 이 과정으로 좀 해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x에 뭐를 넣으면? 마이너스 1 넣으면 0일 거잖아. 그럼 0을 넣으면, 마이너스 1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.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. 따라서 주어진 데 넣자고요. 이렇게 a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. 그럼 얘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. 그럼 x 더하기 1 갈로로 그냥 해도 되겠지. 아, 그냥 하면 안 되겠나. 자, 이거 하면 x 3제곱이고요. 조립제법을 쓰는 게 낫나? 1 0 a 0 마이너스 a 더하기 1.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1. a 더하기 1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1, a 더하기 1. 0이니까 얘는 빼기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x 빼기 a 플러스 1. 이렇게 됩니다. 됐나? 따라서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누면 x 3제곱 빼기 x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x 빼기 a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qx 이렇게 되죠. 원래는 여기가 제곱이 아니면 두 값을 넣는데 제곱인 관계로 조건을 넣어서 한번 약분한 후에 해야 된다고요. 그러면 여기다 x에다가 뭐를 넣어?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거 마이너스 1 넣으면 2고요.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5. a 더하기 1은 1인가? 맞죠? 요 2a 더하기 2는 0인가? 잠깐만요. 여기 없어지지? a는? 그게 똑같은 거잖아. 그럼 a는요? 자, a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.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풀이 과정 답 이렇게 적지. 어떻게 했다? 주어진 것을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눌 때 목 나머지 한 후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그 다음 뭐라? 집어넣은 후에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고 몫을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구합니다. 이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 겸사겸사 이렇게 하시라고요.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? 여기까지는 다 되잖아. 그 다음 이 식을 어때요? 두 번째는 얘는 무슨 식이니까? 항등식이니까 미분을 해도 되잖아. 그래서 미분하면 4x의 3제곱 더하기 2ax는 미분하면 2배의 곱미분이죠. x 플러스 1 qx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q'x. 여기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는 0이니까 아닌가? 잠깐만, 우리 계산이 틀렸는 모양인데.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, 잠깐만요.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잖아. A는 마이너스 2에요. B는 A가 마이너스 2니까 1인데. 지금 우리 계산이 틀렸다. 오, 당황스럽네. 자, 위에 거 한번 보자.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게 나오고, 그러니까 인정. 그 다음에 A 자리에, B 자리에 이걸 넣으면 마이너스 1로 하면 조리집 썼잖아. 1. 1. A 더하기 1. 맞는데요. 그러면 얘가 x제곱, 3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, 이거 맞는데. 여기다가 뭐를 넣어요?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잖아.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. 자, 여기서 틀리는 것 같다.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얼마냐? 마이너스 2고요.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0이니까
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 돼야지. A는 마이너스 2. 어, sorry. B는 마이너스 1라면 1. 이렇게 나오지. 자, 미안하다. 여기서 계산이 틀렸습니다. 아, 다시 한 번 더 요 과정으로 합니다. 근데 미분을 안 했으면은 내가 틀린지 몰랐잖아. 자, 오케이. 자, 근데 교과 과정상 위의 방식으로 좀 하기를 바랍니다. 밑에 거는, 그래. 한 번, 쌤인데 한 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. 내신 칠 때 알 수 있는 과정으로 나왔어도 되는지.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. 그럼 이렇게 쓰면 맞을 거예요. 감점은 좀 당하겠지만.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위에로 좀 쓰자.